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주류 이제 머물 주자가 여기서도 이게 조금 전에 청도 한옥학교 이 고메기도 안 막아놓고 내부 초대를 했더라고요. 그 교장이 그 고메기 이게 동산판 이게 주류도 이게 이제 고은배연호 밑에가 저은배연호 저은배연호 고은배연호는 우리 집에서 알고 가야 돼. 이런 거요. 이런 거요. 이거고요. 아궁이 돈산방 이쪽으로 가고 해가 이렇게 돌아가 합치가 좀 밑으로 가는. 이제 지금 막는 거니까 주류뚝을 막는 거니까 우리 불은 뭐볼 수가 없고 만지봐야 알았단 말이야. 그림으로 마르는 거를 보면 알수 있단 말이야. 이게 보면 이게 주류뚝이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쪽도 주류뚝이 있어. 근데 이쪽이 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불이 많이 갔다는 걸알수 있죠. 많이 말랐으니까. 이것이 저방이요. 자, 이거는 무슨 주류뚝이요? 티끝자 주류뚝이요. 여기가 안 말랐지만은 뜨끈뜨끈해. 습기가 뜨겁지만은 습기가 아직까지 나가는 중이니까 여기 뜨시는 거나 여기 뜨시는 거나 마찬가지요. 이 눈으로는 안 말랐지만은 습기가 지금 나가는 중이다. 이거는 이 주루뚝이 없으면은 뭐 이상하게 마를 건데 주루뚝이 있으면은 안에부터 먼저 말라버려. 확 말라버려. 그 다음에 배연노는 뜨끈뜨끈해. 근데 이제 마르려면 시간이 하루 뭐몇 시간 지내야 마르겠지. 딱 보면은 알수 있잖아요. 여기 또 싱거워요 지금. 여기도 뒤끝자 주류뚝인데 아궁이 여기가 더 빨리 말라야 되잖아. 확 쏜단 말이야 역행으로. 여기 주류뚝 앞에까지 팍 밀리는 거라면 이 불이 딱 보면. 그러면 여기만 뜨시나? 여기 다 뜨셔. 봐봐. 이 부분적으로 말랐잖아요. 그게 뭐냐면 습기가 막. 그래서 이제 구들러로 가면 보통 아주머니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 아줌마 그방 넣는데 나무를